39세 여성이 리버 도네이션 수술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받았습니다. 패스 서프레스 T1 강조 영상에서 Left Liver Surface에 작은 T1 Hyperintense 결절이 보입니다. 아래 단면에는 Medial Surface와 Right Posterior Surface, 더 아래로 가면 Right lateral surface에 여러 개의 비슷한 결절들이 리버 서페이스를 따라 관찰됩니다. Right inferior tip에도 병변이 보입니다. 이 병변들은 다른 시퀀스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고 패스 오퍼레이션이 되지 않았으며 인핸스먼트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이후 리버 도너 서저리를 진행하였는데 리버 서피스에 초콜릿 색깔의 낭성 병변들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에서 엔도메트리오시스로 진단되었습니다. T1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를 보일 수 있는 성분으로는 지방성분, 맷히모글로빈을 포함하는 혈액이나 출혈, 고단백 물질을 포함하는 병변, 그리고 멜라닌,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 커퍼, 망간 성분을 포함하는 병변 등이 있겠습니다. 슈도라이포마는 간 표면에 간혹 볼 수 있는 병변으로 T1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를 나타낼 수 있으나 오포스페이스나 지방 억제 영상에서는 저신호를 보이기 때문에 쉽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페리헤파틱 엔도메트리오마는 단수 또는 다수의 병변이 다양한 크기로 나타날 수 있으며 MRI 지방 억제 T1 강조 영상에서 간 표면에 강한 고신호를 보이는 병변이 관찰될 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